이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가 처음 생겨났다고 하는데,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우주에서는 중심이 있을 수 없죠. 우주는 프레탈 구조로 무한히 연속 중첩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 지구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는 원자 단위 물질로 DNA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집니다. 지구가 있고, 더 크게는, 크기로다가는 이제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무리가 져서 은하군이 형성되고, 은하군이 형성돼서 은하들을 형성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대한 존재에게는 지구에게 은하다니, 하나, 이 인간의 병입니다. 거대한 존재에게는 우리 은하계가 하나의 원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존재에게는 태양계가, 우리의 태양계가 전자로다가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는 무한히 연속 중첩되어 있는 무한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입니다. 이 사람의 유한한 두뇌로 무한을 생각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무한을 느껴야 합니다. 우주의 무한을 느껴보십시오. 이 우리가 이 생명이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이 있다고 봅니다. 지구상에 나는 모든 생명체는 시작이 있죠. 하지만은 이 우주는 시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고, 무한히 큽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을 알아야지만이 근본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한 신은 없습니다.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도 우주에 속해 있는 인간 사람입니다. 우주에 속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과학기술로 생명체가 창조되고 우주에 사람이 없으면 우주는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위치인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우주에 사람이 없다면 우주는 빈 껍데기입니다.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동물도 식물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주 속에 이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도 멀지 않아서 이제 세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고등 생명체를 만들어 갈수 있겠죠. 이렇게 무한한 우주에서 인류는 폭력성을 극복하고 이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은하권 문명으로 다다를 수 있으려면 절대적 비폭력을 지켜야 합니다. 폭력만 없으면 인류는 무사히 과학으로 이루는 낙원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